트라카이의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중에는 조금 다른 외모와 옷차림을 한 이들도 있다. 1500km 떨어진 크림반도가 고향인 이들은 카라이트 유대교를 믿는 카라인 부족. 왠지 멀리서 온 여행객처럼 보이는 이들이지만 벌써 600년째 트라카이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. 14 amžiaus pabaigos didysis Lietuvos kunigaikštis Vytautas juos iš Krymo pasikvietė kaip savo apsaugą į Lietuvos didžiosios kunigaikštystės teritoriją. Karaimai yra tauta, kuri kalba karaimų kalba, kuri priklauso tiurkų kalbų grupei. 여전히 100여 명의 카라인 부족이 살고 있는 트라카이는 카라인 별미 키비나이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.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뚫고 나면 키비나이를 구울 준비는 모두 끝난다. 키비나이를 오븐에 넣고 20분을 기다리는 동안 가지 요리인 이만 바이르디가 샐러드와 함께 나오고 호밀빵도 곁들여진다. 빵 반죽으로 덮인 작은 단지 안에는 차나크라 불리는 스튜가 들어있다. 어제라 요수 가민타스 키비나스? 어제라 마나 가민타스? 이시저야 나스 부어 블로게이 스파우스. 공기 구멍을 낸 게 무색하게 틈이 크게 벌어졌다. 그렇게 모든 음식이 도착하고 빵 반죽을 열어 차나크를 맛보기로 했다. 발트의 여름엔 여전히 따뜻한 스튜가 필요하다. 뚜껑이 열린 키비나이도 다행히 속은 뜨겁게 잘 익었다. 꽤나 먼 동쪽에 맛이 나는 저녁. 토박이가 된 이방인들이 작은 마을에 미소를 더한다.